안녕하세요, 골프학 여러분, 헌터학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번 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커다란 개우럭을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 흔한 우럭을 안 잡아서 먹어봤더라고요. 자, 근데 오늘 잡을 우럭은요, 일반적으로 뭐 요런 우럭이 아니라 개우럭, 커다란 우럭을 잡아가지고 한번 추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우럭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 오늘 아주 물이 좋아가지고 물고기를 개 많이 잡을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재밌게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우럭을 잡으려고 강릉 앞바다로 나왔습니다. 근데 저 같은 낚시로자는 또 우럭을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 게스트 연예인 한 분 모셨습니다. 지석진님 바로 한번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석진이 아니고요, 타이니 보드피쉬입니다. 자, 오늘 타이니 보드피쉬 형님이랑 은혜 오늘 같이 왔거든요. 아니요. 네,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타이니 보드피쉬 형님의 보트를 타고 잡아보도록 할게요. 라삭라삭. 가기 전에 이렇게 버트를 내립니다. 어차피 메이커 하리보네. 아, 하이브구나. 어, 멋있어요. 자, 여러분, 드디어 포인트 도착을 했는데, 형, 오늘 채비가 어떻게 돼? 가짜 물고기. 메탈. 크다, 근데. 100g이야. 100g으로도 우럭이 잡히나요? 40g으로도 잡아요. 간지나. 이거 하나에 만 원이잖아. 맞아. 이거 한번 잃어버리면 만 원 날리는 거지. 10개 사왔어. 형이 계산했어? 반띵. 아니, 안 해. 우와, 이거 여러분, 진짜 두꺼워요. 여기도 있어. 아, 걔는 좀 얇네. 형님, 어시스트 훅 맞죠? 네, 맞아요. 이거는 트리플 훅. 낚시 유튜버 인정? 아니. 자, 여러분, 오늘 채비는 줄에다가 메탈 달아가지고 던지면 끝난다고 합니다. 자, 바로 한번 던져볼게요. 이거 캐스팅 할 필요 없어? 바닥으로 그냥. 아, 내려가라. 아, 야야, 너무 잡지 마. 왜? 야, 잡지 마. 오, 온다. 이런 건 이제 우럭이나 열기어군. 근데 어타면 안 찍혀도 밑에 고기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번에 까치복 잡을 때도 밑에 물고기 없었는데 잡았었잖아, 맞지? 뽀록이었지. 어, 뽀록 한번 보여줘. 리발라사. 형님, 대구할 때 쓰는 메탈이 몇? 아, 어? 왜? 아, 빠졌어요? 너 날 걸어서 그렇잖아. 오, 왔어. 우와, 야, 대구 아니에요, 형님? 대구 우럭이다. 이 정도면 개우럭인가요? 개우럭 같아요. 개우럭이 보통 몇 센치부터 개우럭이라고 하나요? 개우럭은 35cm 이상은 돼야죠, 그래도. 오, 역시 형님 바로 한 건 치십니다. 와, 우럭이다, 우럭. 우와, 진짜 커. 살살 걸렸다, 이거 큰일 났다. 오, 어떻게 나이스. 우럭 진짜 커. 우와, 진짜 여러분 미쳤습니다. 35에서 40 사이 정도. 우와, 나 이렇게 큰 우럭 처음 봐요. 네. 어탐 봐봐, 어탐. 뭐야, 어탐 날려놨네. 지금 빨리 잡아야 돼요. 어탐 열어라. 잠금 뭐야? 열려 있었는데 처음에. 어탐 열어라. 들어가라. 닫아버려. 자, 여러분, 오늘 느낌이 좀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캐스팅 지금 하고 있는데 보고형이 한 마리 잡으면 시작해볼게요. 보고형이 잡으면 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거 아니야. 요즘 내가 더 많이 잡는 것 같더라고. 댓글에도 그러더라. 저런, 아직 어근에 안 잡히는데 아까도 어근에 안 잡히다가 무리로 애들이 딱 지나가거든요. 어근 나오면 소리 질러줘. 아! 왜? 구라야, 쇼파이트 왔어요, 형님? 네. 입질을 하는 걸 쇼파이트라고 하죠? 그쵸. 물고기가 바닥층에 붙어있다 보니까 위에서 유형을 하는 메탈을 툭 때리는 거죠. 안반 속에 숨어있다가. 네. 이게 다 안반이거든요. 네. 여러분. 와? 왔어, 왔어. 야, 내리자마자 뭐, 커, 왔어. 커? 아니, 작아. 오, 크네. 오, 뭐야, 우럭이 크네. 드롭바. 예. 와, 사이즈 좋다. 30 되겠다. 근데 야, 굳게 먹었다. 성격 높은 거 봐봐. 바로 추베르 팼네. 추룹추룹이야. 추베르비야. 추룹추룹. 추베르비야. 알았어, 추룹베르. 크다, 크다. 내 얼굴이 작은 거야. 얼굴 좀 더 커. 어차피 열어라. 들어버려. 넣어버려. 닫아버려. 저런, 보고형 잡았는데 저 뭐 잡겠습니까? 던져버려. 바닥 찍고 몇 바퀴 가마? 세 바퀴. 세 바퀴. 셋. 네. 아, 진짜 이 청개구리 잘 살아야 되나? 가만히 있어도 물도 나고. 야, 이거 뭐야? 나 뭐 잡았어. 이게 뭔데? 모르겠어. 뭐, 미더덕이야? 미더덕. 어, 내장 나오잖아. 불가사의 다리 아니야? 아무 냄새 안 나거든? 한번 먹어봐요, 그럼. 군서도 먹느냐고. 아니, 군서가 낫죠. 조심히 빼가지고 추베르 패줘. 추베르. 자, 여러분, 다음 포인트 도착했는데 보거 형이 어군 나오면 소리 질릴 거거든요. 자, 어군 보다가. 부라치지 마. 쉽게 안 속네. 형님, 뭐 있었어요? 쇼파이트. 저, 아, 왜? 쇼파이트. 야, 선생님 마저 웃으면 어떡해요? 아, 형님 왔어, 형님 왔어. 우럭이에요? 이면수네. 아, 이면수예요? 연수 씨, 이면수 금지체장 있나요? 금지체장이. 자, 그럼 제가 찾아보니까 이면수는 금지체장 금어기 이런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바로 한번 챙겨볼게요. 어, 들어가라. 닫아버려. 외국에서 온 애야. 그럼 퇴치해야지. 아니, 그런 착함을 해. 여기서 만약 보고 형 잡으면 나 낚시 접는다. 인정해라. 아, 뭐야, 너무 유리한 상황인데요. 어금이 깔려있네. 걸렸어? 아씨, 내 만원. 살려 살려. 빠진 거 같은데? 아니야, 보내줬어. 보고 형 만원 또 날렸습니다. 개꿀. 자,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채비를 바꾸셨거든요. 보시면은 이걸 뭐라고 하나요? 어피채비예요. 물고기의 껍질. 아, 자, 그래서 한 줄에 폭이 여러 개가 달려 있습니다. 줄줄이 올라올 때도 있나요? 그럼요. 지금 어구는 엄청 찍히거든요. 자, 내려오세요. 형님 왔어요? 열기예요? 열기인데 너무 작아. 바로 방생. 아, 예쁘게 생겼다. 아, 예, 방생할게요. 다시 잡자. 내가 잡을게. 야바니. 아, 어, 채비 바꾸나요? 홀락도 잡고 다 잡아. 메가리는 뭐예요? 몰라요. 메가리. 그건 머가리고. 선생님 또 왔나요? 네, 왔습니다.
아, 이건 또 뭐예요? 꺼내봐야 알죠. 아. 고등어? 고등어! 고 선생님 올라오셨네요. 자, 고 선생님 챙겨야죠. 오, 얘는 저 안마기다, 안마기. 어, 장현아! 형이 말하고 형이 오는 거야? 들어가라. 자, 그래도 여러분, 우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잡히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넌 왜 못 잡아? 한 명 못 잡아야 재밌어. 그치? 나한테 계속 들 좀 넣어줘. 자, 계속 못 잡아볼게요. 신상하네, 멘트. 뭐 있는 것 같은데? 야, 뭐야? 입꼬리 올라가는데? 응, 없어. 아, 너 그거 알아? 어쩔 TV. 어쩌라고 TV나 봐. 아재다, 아재. 어쩌라고 TV나 봐. 아니야. 그건 뭔데? 어쩔 TV. 저쩔 TV 몰라? 방금 무덤 팠어. 어쩔 TV라는 뜻이 뭐냐면, 어쩌라고 TV나 봐. 약간 TV가 구닥다리의 그런 느낌으로. 댓글 달린다, 너. 어, 댓글. 진짜? 너 저쩔 TV 몰라? 아니, 아는데 어쩔 TV 뜻이 뭔지 몰랐지? 어. 울어, 울어, 울어. 제자 울어. 작아요? 작은 것 같아. 우럭이는 사이즈가 조금 작긴 한데. 형님, 이거 금지 체장인가요? 절대 아니죠. 아. 꼭 먹어야 되는 체장이에요, 이건. 이게 딱 마시는 체장이에요? 먹어야 돼. 롱코에 뭐 나왔네. 저 그거 아니야? 음경. 그래. 오, 나 잡았다, 잡았다. 저, 저, 저. 엄청 바닥인데. 엄청 바닥이면 크다는 건데? 무겁진 않아. 그러면 고등어? 아, 고등어 같아. 뭔가 다다다다다 끊없이 하는데. 고등어인데. 오늘 대상어 종이 아닌데. 어떨 TV, 저떨 TV 이렇게. 야, 야, 두 마리, 두 마리. 오오오오오. 야, 두 마리를 한 번에 잡는다고? 그럼 내가 형보다 낫네. 아, 한 마리 잡았지, 때까지. 지고 있네? 나 두 마리 줄 몰랐어. 너 근데 왜 그러고 가만히 있어? 해줘. 얘가 물어준 거, 야! 오야, 얼굴 맞아, 얼굴 저. 변태야? 시키길래 해봤어요. 아, 너무 야, 들어가, 이씨. 닫아버려. 형님 왔어요? 큰데요, 형님? 자, 역시 영상이 중요해요. 할 수 있습니다, 형님. 자, 이제 올라올 겁니다. 오, 크기가 큰가 봐요. 뭐야? 오, 뭐야, 뭐야? 와, 네 마리. 연습네들 왔네. 이거 드롭봉 되나요? 우와, 우와. 우와. 오야. 우와. 어창해라라. 들어가라. 오케이. 자, 들어가 세 마리. 와, 맨 밑에 거 진짜. 와, 크기 봐라. 2면수가 아니고 한 3면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 죄송합니다. 지석진 씨는 재밌는데. 예, 예. 얘 뭐 먹고 있었네. 우와. 어, 뭐야? 생비끼 안 꼈잖아요, 형님. 응. 야, 소해라, 너. 야. 아, 마지막 건 트리플 우기 걸렸구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언니, 좀만 참아. 소리 괴롭겠네, 진짜. 2면수가, 와, 사이 진짜 좋습니다. 뭐야? 오, 네 마리가 진짜 대박이다. 야, 빨리 해. 지금 나 두 마리 잡고 형 한 마리 잡았어, 알지? 근데 나 우렁이잖아. 말이 쓰잖아, 낚시는. 첫절TV. 자, 여러분, 근데 진짜 타이니 형님이 대단하신 게 가시기 전에 이면수 포인트로 가볼게 하고 가자마자 이면수 네 마리 나온 거잖아. 그니까. 진짜. 아쿠아리움에서 여기는 상어입니다, 이런 느낌이야. 형, 알겠고, 잡으라고. 왔다! 거라! 오! 진짜 왔어! 오, 큰데? 대구 아니야? 대구인데? 이거 딱 보니까. 오, 형님도 왔어요? 이면수 줄 태웠네. 또 줄 태웠어요? 네. 뭐야, 어디 찍어야 돼? 뭐야, 너무 기분 좋아. 나 상어 같아! 이기려면 상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우와! 대구가 줄로 올라와요! 우와! 이렇게 드롭봉? 아, 아, 드롭봉 안 돼. 난 이면수야. 형님, 이면수예요? 어, 여기 어. 또 올라온다. 상어 그러고 있어봐, 대기. 나 이거 어떡해! 우와, 여긴 이면수네. 다섯 마리야! 우와, 미쳤어. 바늘이 네 개인데 다섯 개인 거야. 야, 이것도 진짜. 아, 무서워. 한 마리 떨었다. 우와! 와, 대박! 여기는 대박! 와, 여러분, 파티입니다, 파티! 둘, 셋. 어, 어 한 마리 떨궜어요? 아, 대구 한 마리 나갔어요. 형님, 대구 아빠라고 대구 살려줬어. 너 대구가 작으니까. 원창 가라! 내가 연다. 야, 연수야, 이리로 프리킥. 미안해. 작은 거는 방생할게요, 여러분. 가라. 형님, 대구 금지체장이 35죠? 네. 이거 방생인 거 같은데. 방생 사이즈 아니에요. 어어, 그러네. 형님, 어떻게 해요? 챙겨야지. 한 마리 방생했으니까. 야, 자, 여러분, 지금 잡은 것들인데. 와, 진짜 오마카시 집 촬영했다. 닫아버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난 내려가자마자 왔는데. 어쩔 팀이지, 어쩔 팀이. 널어버려. 벌써 왔어요. 어, 너는 뭐해? 나 아직 내리고 있어서 그래. 야, 언제까지 내려? 지금 저기는 한 4마리씩 어, 올라오고 있는데. 왔어, 왔어. 야, 그냥 오네. 이런 곳이 있어? 어, 뭐야, 대구예요? 뭐야? 4자 정도 되는 대구. 아, 귀엽다. 나 좀 작은 것 같아. 올라온다, 봐봐. 야. 미꾸라지 아니야? 메탈 아니야, 이거? 야, 움직이는 메탈이네. 이거 놔줘야겠다. 자, 놔주세요. 자, 요래 방. 어, 야. 자, 여러분, 다시 아까 그 포인트로 왔거든요. 또 미꾸라지 잡아봐라. 세 마리 올렸다고 갈라졌네, 태도가. 네 마리 잡는다. 오, 토독토독 하는데? 오, 예. 우와. 왔어? 내려가면서 물어, 여기는. 피레민 아니야. 오, 왔어, 왔어. 피레민데? 야, 아까 살려뒀던 애 아니야? 맞는 것 같아. 자, 자, 자. 오, 왔어요, 형님? 자, 이제 묵찌 갑니다. 오, 묵찌개. 오, 왜, 왜, 너, 뭐야? 너도 무거워? 어딜 찍어야 돼? 오, 야, 이거. 진짜 무거운데? 뭐예요, 형님? 연수! 야, 뭐야, 사이즈별로 오, 올라왔어! 나온다, 야, 넌 뭔데? 야, 야, 하나, 둘, 셋! 조합 아니야, 조합? 어, 창해라라! 자, 일단 현이고 먼저. 오늘 표정이 제일 좋으시네. 요 작은 녀석은 방생을 좀 하겠습니다. 그쵸? 자, 작은 애들은 다 방생. 가라. 오! 오! 너무 고급 기술 아니에요, 이거? 방생하면서 어창으로 넘어버리기. 얘 대우 괜찮네. 얘 한 40 되겠다, 진짜. 네. 어이구, 어이구. 자, 이번에 제 거.
야. 형님 이건 피뱀이 아니에요? 얘는 방생. 어차피 또 어창에 넣으실 거죠? 네. 야 얘는 방생. 어창 닫아라.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보고만 사용한데 죄송해요. 자 여러분 계속 한번 조업해볼게요. 우리 팔면 불법이잖아 맞지? 불법이야. 근데 콜리는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택배 붙여. 왔어 지금? 왔지. 자 형님도 왔답니다. 형님도 지금 더 물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 태우려고. 롤러코스터 탑승 인원 제한 없습니다. 다 달려드세요. 두 분 탔어? 쳤다. 세 분 세 분. 오케이. 만 원이거든. 자 우리 형님도 지금 올리고 있어요. 와. 야 뭐야 오늘 또 어디 찍어야 돼? 많이 나오네. 어디 찍어야 돼? 뭐야? 우와 한 마리 태웠네. 중간에 내리셨어. 무섭다고? 아 무섭지. 죽으러 가는 건데. 와. 자 우리 형님 몇 마리지? 오 역시 세 마리. 들어가. 오케이. 내지탕 걸렸다. 와 여러분 어창 보세요. 꽉 찼습니다. 꽉 찼어. 마지막. 들어가. 어창 닫아라. 닫아. 자 왜 한 마리 말고 좀 많이 잡아주세요. 몇 마리 왔어? 여섯 마리. 걸면 인정? 당연히 인정하지. 형 발가락 빤다. 슈베르. 아직 아 양말. 내 중3때 신던 거네. 벌써 왔어요? 얼른 타세요 손님들. 저승행 갑니다. 오 묵직하다. 손님들 죄송합니다. 대우 큰 거 같은데 형님? 헤비급이 타셨습니다. 8층 붙어야 되는데. 자 8층 손님 탔습니다. 티켓 확인하시고 올라옵니다. 아 뭐야 형님 소란데 헤비급 제가? 아닌데? 오, 오 마지막 거 좋다 마지막 거. 대구 이면수 어창 열어라. 들어가. 자 여러분 요 대구는 방생하도록 할게요. 버려. 정원 벌써 투둑한다. 투둑한다. 말이 안 돼. 뭐야? 아니. 다 빠진 거야? 정원 초과를 해보니까 이러지. 삐 소리 난 거잖아. 자 여러분 저희 둘이 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양쪽으로 던져놓고 마리수로 하자. 인정하자. 오케이. 동시에. 아이 그럼. 이거 어떤 보고가 꼬아놨네. 왔다. 큰데? 자 왔습니다. 와 힘 끝까지 쓰는 거 봐봐. 그건 대구 같은데. 나 저도 되니까 제발 그거 끌어올려. 두 마리네. 어우 GK 씨알이 좋네. 우와 쩌쩌쩌. 야. 지금 계속 기다리는 거지. 사실 나 한 마리 끌어올렸는데 다시 내렸어. 저런 그 대구가 보시면 깊은 곳에 살기 때문에 수압 때문에 올라오면서 눈알이 많이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저런 크기 보이시죠? 큽니다 코. 자 얘는 꼬리로 걸었습니다. 얘도 감생 사이즈는 넘어가요. 아, 넘어가네요. 그런데도 워낙 앳돼 보이고 동안이에요 대구. 동안 대구여서 얘는 감생하겠습니다. 자 동대구 버려. 야. 올려봐라 몇 마리인가. 제 선생님 미꾸라지 잡으셨어요? 메탈이랑 똑같네. 나 메탈이야. 졌네 졌어. 자 그럼 낚시 유튜버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발 형님 이 포인트는 항상 이래요? 그렇죠. 내 냉장고니까요 먹고 싶은 만큼 꺼내가지고. 우와 한 번 오셨고 토킹하면서 잘하는 척하는 거 개빡친다. 선생님 봐봐 묵묵하게 다 태우고 계시잖아. 헤비급들 할증 받으시려고 한 분 안전하게 태우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안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 버스는 수심 50m 다를 출발하여 1층까지 올라갈 거고요. 레이디 앤 젠틀맨 승객들 올라옵니다. 다 방생. 아 손님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여러분. 아, 다 방생할게요. 자 가라. 에헤이 사냥 올라. 저를 형님 아쉬웠는지 한 번 더 하고 계십니다. 자녀 승객들 태우러 내려가. 방생 형도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기사려 편집해줄게. 응성은 하지마. 형님 저 묵혔어요. 홍키독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히트TV도 이건 내가 편집한다. 어 오셨다. 오 뭐야 이거 뭐야. 자 또 올라옵니다. 희형 얼간한 거 보이시죠. 아 세 마리인데 위에 두 마리 방생 아래 거는 챙겨도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안전띠 메고 나왔네. 왜요? 요거 터지더라도 여기 걸려있으니까. 아 안전띠 풀겠습니다. 자 그럼 얘 한 마리만 챙길게요.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제 충분히 잡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일단 나가볼게요. 귀가. 자 여러분 지금 최종 조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업 성공이네. 아니 타이니 형님이 다 잡은 거 왜 당신이 팔라 그래요. 한번 세어보자. 한 70마리 되는 것 같습니다. 90마리 아니었어? 자 여러분 여기서 대구 한 마리만 딱 해가지고 회를 한번 떠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비늘을 벗겨주고 어차피 한번 씻어주고. 형님이 또 배 위에서 뜨는 스킬이 있으시더라고. 하반신 뜨기라고. 하반신 뜨기. 자 여러분 요거만 딱 해가지고 럽대기 한번 벗겨볼게요. 대구가 껍질이 되게 얇아요. 와 진짜 얇다. 장난이에요 진짜 얇아요. 자 여러분 그럼 바로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구를 했던 거를 지금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딱 해가지고 지금 바로 먹어볼게요. 추배리. 와 진짜 맛있어요. 자 이번에는 요 회만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추배를 춤춤. 대구에 미쳤다. 저 이따 세 좀 남았는데 마지막 딱 한 점씩 할까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추배.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는 우럭 들고 가가지고 은혜랑 또 한번 추매를 해볼게요. 아 은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레이디스 앤 젠틀맨까지만 딱 하시기로. 놓을 건가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헌터박 인생 가장 큰 우럭을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우럭이 사실은요 볼락의 한 종류입니다. 조피볼락이라는 녀석이 우리가 흔히 먹는 우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럭이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표 횟감 있잖아 맞지? 만약에 우럭이 없었으면은 뭘로 대체했을까 은혜야? 우럭 없이 못 살아 정말. 오늘 왜 이렇게 렌션이 좋죠? 처음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지쳐가지고 카메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만하자 이제 운동이 다 필요 없어. 내가 언제? 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요렇게 큰 우럭은 개우럭이라고 부릅니다. 개 커서? 그런 거 봐. 개 큰 우럭이라 해가지고 개우럭이라고 방금 은혜가 피셜 하나 던졌거든요.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왜 이렇게 좋아해? 고마워서. 뭐가? 또 너가 으으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야 근데 고마워서라고 하면 나는 개상 쓰레기가 된 거 아니야? 맞아. 자 그래서 요 우럭 있죠? 보통은 회로 먹잖아요. 아니면은 우럭 매운탕 이렇게 먹는데 저는 저번에 은혜랑 제주도 갔을 때 우럭 튀김조림 먹었었거든요. 너 먹었지 그때? 아니? 내셔널 제주 그래픽 걔네들이랑 가서 먹은 거야. 나도 먹었나? 아니 너 안 먹었어. 언놈인데. 제주도 사람이랑. 아 너 제주도 남친? 아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친구 남편이야. 왜 왜? 조심해 너 애로 부부 나간다. 자 그래가지고 요 큰놈으로 우럭 튀김조림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일단 요리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오 와우 김은혜 이스 개빠짐. 아니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내가 하는 걸로 당연하지 바뀌었어? 당연하지 아주 힘차게 해. 너 한번 미스했으니까 하나 둘 셋 목욕하러 가자. 우렁차구만 먼저 먹어. 자 여러분 일단 이 녀석 비늘을 쳐야 되는데 비늘을 치기 전에 여기 한번 보세요. 엄청 날카롭습니다. 야야 야. 아니 안 뚫어 안 뚫어 안 뚫어 안 뚫어 안 뚫을게 이렇게 틱 할게. 하지 마. 아, 뚫렸어 벌써. 분명히 안 뚫렸는데 눈에 보이 개 아파. 아 근데 만질 수가 없어. 손이 이래. 아 개 아파. 아. 됐어 이제. 네가 어떻게 알아? 네 뭔데 아는 척해. 개빡치게 하지 말고. 나 그냥. 맨날 당하잖아. 개까싸레팅이네 이거. 팔 물려서 멍들고. 무는 거에 중독되신 분들 분명 제가 보시는 분들 중에 계실 거예요. 살짝 이에 감촉이 도는 순간 여기서 참을 수가 없어. 뭔지 알지? 곧 내 인형 먹겠네. 개노새. 아 노잼이었어? 자 그래서 요 날카로운 것들을 잘라주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도 있어 봐봐. 요런 거 다 라사 라사. 자 그리고 여기도 이거 느낌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와 우와, 관전 눈. 잠깐 놀랐어. 삐 소리 나. 자 마지막 라샤 사무라이. 자 여러분 이렇게 쓰면 굉장히 좀 귀여워졌지. 이상한 냄새 나는데? 입 냄새. 얘 코에 대는데 내 입 냄새가 난다고? 아. 워터 야 조조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비늘을 싹 다 쳐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허옇게 비늘 다 벗겼으면 바로 떨어뜨리고 대가리 먼저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샤 사무라이. 어때 은혜야 새 버전인데 조금 터프하고 뭔가 그냥 시끄러워서. 원래 나 맨날 시끄러웠으니까 그냥 이해 알겠지. 나 원래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알지. 어제 많은 생각을 했어 잠자기 전. 우리 버번가? 라샤 고래도 목 안 아파? 아파. 자 그리고 이제 내장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다 가위 딱 대고 라샤 하고 벌려서 하나 둘 셋 오또야 브러쉬. 잠시만 너 왜 오늘 텐션 좋아가지고 왜 이렇게 당차? 나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어. 뭔데 뭔데? 썸남이랑 잘 되고 있어가지고. 나도 썸녀랑 잘 되고 있네. 이야오 너도 맞아. 아니 너도 나 썸남 너도 나 썸남 너도 썸남 되었다. 으아! 자 그리고 안에 있는 거 다 떼버려. 자 여러분 여기 그런 막 같은 거 싹 다 제거를 해줄게요. 피 나온다. 노딱 벌려 은혜야. 근데 왜 너만 노딱 벌려? 다른 생선 손질 보니까 다 빨간 피 나오던데?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은 많이 노딱이 걸리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 안 걸린 거면 문제는 이게 아니겠지? 뒤질래? 자 여러분 요렇게 아주 깨끗하게 손질했습니다. 터키 아이스크림 못 잡겠지? 아니 안 잡고 싶어. 잡으려 해봐. 아 싫어 안 잡고 알아서 싶어. 내가 어차피 못 잡게 할 거야. 못 잡겠지? 토야 아이씨. 자 여러분 이제 손질된 녀석을 I believe I can fly 버려. 자 여러분 이제 요 녀석을 뼈를 싹 타가지고 넓게 피는 손질법 있죠? 그렇게 한번 만들어줄 겁니다. 은혜가 못 해가지고 이거 제가 할게요. 아니야 여기 그냥 이렇게 잘라. 아니 근데? 우선 잘라봐. 야 이러다 망해. 아니야 먹을 수 있어. 아니 먹을 수 있어. 아 먹으면
되지 그냥. 여러분 이렇게 MBTI가 마지막에 P예요. P가 뭐냐면요, 계획을 안 하고 즉흥적인 약간 그런 느낌이 세. 그리고 저는 J, 계획형. J라는 거 예전에 알고서 계획적인 척하는데 진짜 너무 짜증나. 여러분 일단 가운데 척추뼈 있죠? 여기 위로. 그거 아니야. 봐봐. 안 봐. 다 보지 마. 다 보지 마. 자 여러분 여기에서 꼬리 끝까지 빠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쪽 갈비뼈 있거든요. 여기를 또 그냥 잘라. 너 아니야 어떻게... 여기 뱃살 살려야 돼. 너 어떻게 못해. 진짜 성공. 여기 뼈 엄청 많아. 리발레끼 됐어? 뭐야. 자 여러분 만약에 회로 먹었으면은 제가 분명히 뱃살을 남겼을 겁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주면은 끝난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여기서 물기를 조금 제거해줘야 돼요. 그래야 빳빳하고 좀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빳빳하고 맛있게는 뭐야. 빳빳하다. 그냥 너 대가리 아, 대가리 썩었어. 난 그냥 빳빳하다는 아, 그 학부모님들한테 전화와. 참고로 여러분 제 구독자분들은 18세에서 31세가 제일 많아요. 솔직히 내 거 31살인 사람의 부모님을 말하는 건데. 아, 한 65라운디 토끼띠 정도 되는. 전화 주세요. 빳빳하게 이렇게 닦아줄게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다가 살짝의 간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뭐 할 거냐면요, 소금 아니면 후추 둘 중에 말할 건데 아마 은혜가 스포할 겁니다. 하지만 은혜가 스포하지 못하게 아주 재빠르게 로금 소량만 이렇게 살살만 딱 전체적으로 뿌려주고 그 다음은 바로 로군 뭐야? 억지다. 억지 맞아. 자 루추도 살짝 루추 너 방금 로추추라고 너 학부모 전화 온다 이제.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15분 정도만 상온에서 둘게요. 요거를 두는 사이에 튀김조림에 들어갈 소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소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야 너 웅변했어? 우리 때 다 웅변 학원 다니잖아. 너 한번 해봐. 이 몸을 이렇게 좀 더 타임. 아 너 안 할래. 카메라 꺼봐. 싫어 나 할 거야. 하나 둘 셋 큐. 할 수 있어. 아까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렇지 그렇지. 이 몸을 불사질러. 나 이래서 너가 좋아. 튀김조림의 소스는 굉장히 간단해. 자 은혜야 무빙.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란장 3큰술, 라탕 1큰술, 그리고 잡내를 잡아주는 라솔. 너 라시라 그랬어? 어. 오 그럼 다시 해보자. 잡내를 없애주는 랄룰. 아, 너 유튜버 다 됐다? 너 채널 하나 새로 파? 은혜 짬처리 그거 파기로 했잖아. 내가 먹다 남으면 황석규 우리 니 딸이 먹고 하는 거. 싫어. 아직 유튜브 안 됐다 너 멀었어. 랑큰술. 자 다음은 룰로르. 다시 한다. 이번에 좀 어렵게 할 거야. 자 다음은 굴로스. 이건 3분의 1 스푼 딱 해가지고 조조조조조조조조라고 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대망의 내거 10분의 1 크기의 롱로추. 라삭 끼야호. 라삭 끼야호. 사실 고추 자를 때 점프하고 막 아파하고 막 이러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힐링을 주기 위해서 상만이를 조금 이용했습니다. 어쩌라고요? 조조조조조조조조 다 완성됐으면 요거 저 멀리 꺼지고 우럭 어서 오고. 자 이제 이 우럭에다가 전분가루를 아주 빽빽하게 묻혀줄 겁니다. 아차차 그 전에 칼집을 군데군데 내줄게요. 속까지 잘 튀겨져야 되기 때문에. 아 나 오늘 조금 아니? 내가 하려던 말 뭔데? 잠깐만 줘봐. 나 혼자 몰래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올게. 나 오늘 좀 요리 유튜버 같아. 너 이제 해봐. 하나 둘 셋. 전문가 같아. 이이이 잘하는 거 같아. 이이이 나 오늘 개멋있어. 이이이 나 오늘 병신 같아. 막 나가네. 궁금하면 너 영상으로 하게 돼. 아 뭐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전분 하면은 뭐 고구마 전분, 옥수수 전분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지만 감자 전분, 감지전지. 자, 뿌려. 자, 여러분, 연여서 딱 해가지고 골고루 바를게요. 여 사이에 골고루 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꼬리도 먹게? 꼬리도 먹으면은 맛있어. 꼬리 먹으면 어디에 좋아? 너. 우리도 곧 이세를. 안 돼. 이세 빨리 만들어가지고 애 걷자마자 바로 해루질 시키고 하기로 했잖아, 우리. 너 애기 낳기 싫다며. 바뀌었어, 나 낳고 싶어. 곰팡이 분들이 우리 주니어를 너무 보고 싶대. 곰팡이 분들 때문에? 자, 여러분, 요렇게 수확 했으면은 여기 잠깐 두고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아니, 왜 따라와? 아차, 요리를 할 줄 모르는구나. 아하, 김밥 있어. 근데 귀에서 왜 넣었어? 이거 그거야? 뭐? 이거. 아니? 바로 아니라고 하니까 괴롭겠네. 자 후라이팬 세팅! 그리고 바로 부부끓이야! 자 이렇게 넣고 바로 요 튀김 있죠? 어노노노노 어노노노노 롱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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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
잡아버려서 이거 오랜만에 왔네. 어제도 우럭이랑 막 낚시 저는 살면서 이렇게 아주 그냥 많이 잡은 낚시 처음이에요. 근데 너 모르지 이거 낚시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한 채비 딱 하잖아. 그러면은 여덟 아홉 마리가 붙어. 난 재수 없는 우럭 내기 바로. 너 진짜 헛웃음이었지. 이 짱. 들어가라. 우와. 여러분 이렇게 쫙 하고 자 뒤집어서도 한번.
씹으러 안 되겠다. 자, 놀게요. 자, 여러분, 요 정도 됐으면 다 된 것 같습니다. 바로 턴오프. 자, 이제 요 녀석을 여기 채반에다가 기름을 조금 빼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 딱 두고. 자, 여러분, 요렇게 좀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식혀줘야 얘네가 더 라삭라삭, 바삭바삭, 노삭노삭거려요. 자, 여러분, 식히는 동안 우럭조림의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파. 야. 아싸, 역시 너는 여기까지 생각 못한 거야. 한 글자에서는 리을로 바꿀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야. 맞아? 아니. 하나, 둘, 셋. 파. 오? 하나, 둘, 셋. 라.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잡으라. 이렇게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선을 끄면 돼요. 나도 해볼래. 자, 여러분, 은혜 실력 좀 볼게요. 맞아? 사무라이 해야지. 아니야. 내가 아까 한 것처럼 엄청 세게 사무라이 한번 해야지. 하나, 둘, 셋. 사무라이! 개저구만. 넣어봐서. 자, 여러분, 이렇게 파채 싹 다 됐으면 이 파채를 예쁘게 까는 거예요. 예뻐? 예뻐. 예뻐? 예쁘다고 했는데. 자,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우럭랭 여기 딱 올린 거. 기영이가 바나나 먹을 때. 모른다니까, 사람들. 요새 검정고무신 해. 개 싫어. 잠깐만, 너 어떻게 한다고? 우와. 자, 그럼 여기다가 아까 만든 요 소스를 이렇게 쫙 뿌려준 겁니다. 우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럭 튀김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꼬리 남아 먹을 수 있어. 좋다 그래. 우리 2세 계획해야지, 얼른. 아니, 그게 아니라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는데. 아니, 은혜가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시그널이구나, 오늘. 했는데 의심스러운 눈초리 이거였어. 그러니까. 이 리팔레키. 자, 여러분,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뒷부분은 완전 다 살리거든. 우와.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제가 제주도에서 먹었는데 진짜 미쳤었습니다. 이걸 내가 만들어서 먹더니. 자, 바로 먹게요. 초베레. 우와. 우와. 미쳤어요, 여러분. 와, 진짜. 와, 진짜 개. 와, 진짜 개면. 진짜 미쳤는데? 아. 너 이런 거 좋아하지? 진짜 맛있네,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낚시를 했는데 이 우럭을 잡았다는 낚시가 한번 올라오는데 8마리 올라오고 최고였는데 맛도 최고예요. 우와, 여기 밑에 있지. 이렇게 딱 뜯어 가지고. 야, 이것도 고추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먹어야 되잖아, 이거. 와, 샷더팍. 자, 그럼 바로 한번 먹어 볼게요. 초베레. 이건 뚜껑내가지고 팔이야. 그건 안 되지. 왜 이게 진지한데 갑자기 개빡치게. 그러면 너 여기 있지? 여기 줄게. 야, 이거 미쳤잖아. 우와. 추럽추럽. 어때? 우와. 야, 그거 재밌네. 나 주라. 안 돼. 진짜 여러분 말이 안 돼, 이건. 이거 다 살인가 봐. 그만 먹어. 오늘 저녁 먹게. 이거 진짜 크다, 맞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 좀만 먹어. 아, 진짜 식단 많은 거 괴롭간. 자, 여러분, 요거 요거 잘 보여? 나 바로 먹어. 토베라. 소주? 어머, 한잔 하자. 빵! 제가 진짜 술을 못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한잔 딱 먹어도 안 취할 것 같아요. 나도 줘. 아, 나 먼저 먹고 장이어서 이제 좀. 같이 따라놔야지, 잔은. 아, 두 손 리발렛켜. 그럼 카메라 놓고.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너. 뭐냐, 건배사 하나 딱 얘기해봐라. 뭐 맨날 건배사야. 아무거나 그냥 아무 말 세 가지 딱 하면 내가 그냥 바로 애드리브를 다 쳐버리지. 노랑 통닭! 노지에 통닭이 있으면 그건 소주보다 낫다! 오, 달아! 개멋있는데? 야! 아, 개차 내리발.